안녕하세요. 쇼미더이템의 성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글라이더 카포예요. 더 롤링 카포. 얘는 카포의 역사상 딱 보기에도 그렇지만 뭔가 가장 혁신적이고 완벽에 가까운 그런 글라이더 카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글라이더 카포는요. 기본적으로 매우 부드러운 고무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듀얼 롤러하고 듀얼 스프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짠! 네, 저도 이렇게 생긴 거는 처음 봤는데, 네, 듀얼 스프링은요, 지판에 어느 한쪽으로도 이제 치우치지 않고 균등한 텐션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동시에 이 부드러운 듀얼 롤러가 거의 뭐 완벽에 가까운 그런 튜닝을 지켜준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6현 기타, 6현 통기타하고 6현 뭐 일렉 기타에 사용이 가능하고요. 근데 단 팬더 빈티지 같은 곡률이 큰 지판에서는 좀 버징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12현이나 클래식 기타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6현 일반적인 노멀 기타에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요, 연주 중에서도 튜닝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고 지판에 이동이 가능해요. 우선은 이제 한쪽 캡을, 여기 한쪽 캡을 열고 그냥 닫은 다음에 닫아주면 돼요. 그러면, 네. 되게 생각보다 되게 짱 물려요. 이렇게 하다가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바로 밀리죠. 그리고 또 당겨. 또 키업. 너무 신기하죠. 네. 이거는 연주 중에도 하니까 보통 진짜 키업 하는 그런 음악에서 그냥 엄지손가락으로 밀면 돼요. 아니면은 그냥 네. 이 피크 핸드로 그냥 이렇게 밀어주시면 바로 밀려요. 이게 혁신적인 카포라고 할 만하죠? 네. 너무 신기한데요? 네. 무슨. 그리고 이걸 안 쓸 때 있잖아요. 그냥 안 쓸 때는 이렇게 밀어가지고, 너트 위에 이렇게 놔두면, 튜닝에 전혀 방해가 안 가고요. 그냥 보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필요할 때 이렇게 롤 아웃해서 네. 지금 튜닝이 나가는 게 전혀 안 들리죠. 그만큼 이게 와 되게 생각을 너무 잘했어요. 롤러 부분 이 양쪽의 롤러를 이 스프링으로 잡아서 고정을 시켜준다. 뭐 간단하긴 한데 이거를 진짜 이렇게 실현해가지고 카포로 만들었다는 게 좀 되게 신기할 정도예요. 네. 얘는요 4만원인데 기분 좋은 가격으로 지금 32,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약간 고사양의 카포들은 거의 2만원대 3만원대 되게 많은데 이렇게 신기하고 진짜 범상치 않은 카포 그리고 실용적인 카포가 32,000원이면 나 이거 갖고 싶다 라는 마음이 정말 들 것 같아요. 네, 글라이더 카포 더 롤링 카포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